안녕하세요. 고진대 보건병원 진장내과 신호식입니다. 1분 논문 읽기. 오늘은 도너 네프렉티움 이후에 솔리타리 키드니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키드니를 기증하게 된다면은 혈력학적으로 변화가 생기고, 그 다음에 사고체의 구조적 변화, 그 다음에 글로메룰러 바이오케미컬 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로 인해서 텐사일 스트레스라든지 플루이드 플로우 시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하이퍼필트레이션 로 인한 키드니 인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파이버를 많이 먹거나 마그네슘, 그다음 포타슘을 많이 먹게 하는 등의 플랜트 도미넌트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경우에 일부 콩팥 보존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콩팥을 기증한 이후에 하이퍼필트레이션으로 인한 키드니 인재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럴 때 저단백식이라 할 경우 일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, 아직 저염식이가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건 없지만 하루에 2에서 4g 정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직까지 명확한 에비던스가 있기 전까지는 콩팥을 기증한 다음에 롱텀하게 팔로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